친근한 주황산 아래에는 산행한 이들이 잊지 않고 찾는 정겨운 할매 밥집이 있답니다. 아, 잘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아니, 100살 되려면 한 5년 있어야 되니. 아이고, 건강하시는구만. 그 95살인데. 못 쉬었다, 이거. 전부 다 내가 만들어가 입는 거야. 우와. 아, 이래. 푸세해가지고 다리가지고 내가 그거지. 남한테 신사 앉아, 앉아. 우리 할머니 건강하시네. 네, 내가 전부 다 해 입어요. 어, 며느니. 아, 예. 여기 지금 실제로 우리 옛날에 그 어르신이 이제 장사를 시작을 하셨고, 지금은 우리 며느님이 연세가 70세. 할머니 둘이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 늙은 할머니들 둘이가 장사한다. 갓 시집 온 만며느리가 할머니가 된 세월, 간판마저 나이 들어 빛발했어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꼿꼿하게 국수를 만드신답니다. 어, 콩가루 안 넣으면 안 돼. 옥수가 맛이 없어. 소금물. 물이 들어가야 옥수가 되지. 약간 간간해. 새색시였을 때 안동 시댁에서 시어머니에게 콩가루 섞은 국수를 처음 배우던 손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었습니다. 95. 이래도 바따매고 국수하고 이런. 건강해 보이세요. 어? 건강해 보이세요. 어, 건강하긴 건강해. 이것도 운동인가 봐. 안고 다나마 이나대 살도 뭐해. 다 죽고 전부 요양원에 다 갔어. 우리 친구들. 토요일 일요일에만 하던. 이 홍두깨는 얼마나 됐어, 어머니? 오래됐지. 내가 여기 32살에 여와시 한번 쳐봐라. 내가 지금 95살이다. 이 자리에서 자그마치 64년 안동에서 주황산으로 들어와 국수를 밀어온 세월입니다. 와가지고 인해했어. 아무도 안 하고 매일 밀가루 한 부대기씩 밀었어. 저녁에도 사 먹으러 와. 간장하고 뭐 김치하고 딱 두 가지 줘도 아, 할매 맛있다 감히. 그때는 뭐 할매도 아니지 뭐.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이제는 힘에 부쳐 주말에만 손칼국수를 밀고 있지만 내공이 어디 가나요? 칼이 망설임 없이 나갑니다. 어쩜 이리도 가지런할까요? 나이 100살 되도록 하는 게 그 이 뭐하 뭐하는 그래. 이런 분 이만하면 많네. 다 밀었어요. 다 밀었다. 아, 다. 어, 잘 밀었네. 노라이 밀. 국수 한 그릇 싸, 두 그릇 삶으려 하는데 요 가져가면 되는겨? 가져가라 뭐. 힘들어. 이 밀어보면 잘 안 나간대. 이게 나가질 않아. 할머니가 밀지. 다른 사람 못 밀어. 이거 못 밀 사람들 많아. 내가 다 밀고 주방도 보고 다 했다. 이런 많이 했다. 이런 진짜 많이 했어. 요 두 그릇 삶아 돌아가는 사람 삶으면 되나? 주방은 이미 예전에 큰 며느리에게 넘겼답니다. 메레치하고 새우하고 그 토고하고 다마네기하고 여기 다시마 하고 자 이런 단호박도 넣고 이런 거 막 집에 막 지금 저 파도 이런 대파도 넣고 뭐 그때 나오는 거 막 있는 거 막 이 제거품 있으면 다 여다 했군. 며느리가 손칼국수 끓인 세월만도 50년. 아니 그 둘이 그래도 같이 이렇게 일하는 거 어때요? 부부가 같이 일하는 잔소리 하고 좋아. 뭐 네 시어머니하고 한 50년 살아봐라. 솔직히 시어머니하고 50년 사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아무도 없다. 같이 안 산다. 다 따로 산다. 그래도 좋은 점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좋은 점 있지. 일만 해줄 게 좋다. 말 수 똑바로 하지 뭐. 얘는.
갓 시집 와서부터 함께 장사하며 며느리도 고생 꽤나 했답니다. 아니 못한다. 내가 할게. 자, 호박 넣고 포도 넣고 배추 넣고 무 넣고 콩가루는 쫀득쫀득하다니까 아무리 삶아도 퍼지질 않아. 콩가루가 많이 들어가면. 95세 시어머니가 면을 밀고 며느리가 맛을 완성한 고부의 손칼국수. 뜨끈뜨끈한 국물에 부들부들한 면발이 식욕을 자극합니다. 반백년이 넘은 세월 주황산을 찾은 이들의 속을 든든히 채워주던 맛이죠. 아이고, 그럼 요 간장 나가지고 자. 고맙습니다. 사람들에게 왜 그리 특별하게 느껴지는지 그 진가를 알 것 같네요. 할머니 국물이 겁내줘요. 국물이 겁내. 네. 나는 그저 국심은 위모 되는데. 그런데 맥 잘 먹으면 좋지. 지금은 이제 연세가 드셔서 못 미시는데 아직 이 어르신은 뭐 더 연세가 많으신데도 정정하게 이렇게 밀어주시니까 옛날에 집에서 먹던 우리 엄마가 해주시던 그 맛이 그대로 딱 느껴지네. 맛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그동안 자식들이라고 왜 말리지 않았겠어요. 하나 할머니에게는 이 또한 낙이죠. 나이 미사린도 안 주고 뭐 아가씨. 42이야. 어? 42. 아,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지. 맞다. 마음도 우리 막 꽃다운 안주 이빨 청춘이. 여가 네. 키도 크고 네. 인물이 제일 좋다. 네. 막 위서도 예쁘게 있고. 네. 그렇다. 안 그래? 네 눈에는 안 그래? 갑자기 그래, 이제 다른 거는 불편한가. 저렇게 건강하게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하고 즐겁게 일을 하는 게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네. 갔다 오세요. 네.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당신의 꽃다운 시절을 기억하는 유일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방이지. 여기 들어봐. 밖에서 보면 빌런데 여봐 화장실 모욕탕 다 있어. 그래도 이게 인류 여가이래서 옛날에는 옆집도 하나도 없고 우리 집이 그 부위래서. 여관을 운영하면서 손님들 식사로 내던 게 국수였답니다. 커 왕이. 이 방바이 전부 손님이지. 이래 비해 있지 않으면. 지금은 낡고 빛바랜 추억이 됐지만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그 막막함을 기억합니다. 32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삼형제 키우기 위해 낯선 땅에서 모진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꼿꼿하게 버티며 살아내셨답니다. 이점 티나물 뭐 없는 거 없다. 이거는 티나물, 이거는 곰들에 또 뭐 어떤 거 있는지 호박 나물이 저거는 뭐 방풍리 가는 거고 일로 쭉 나가면 닭이라 봐체. 이제 거기서 매가지고 이거정 맞는 거를 이제 여 이제 매면 다 매. 이거 다 누가 매요? 내가 매지. 딸기. 쉬는 건 영수 할머니에게 익숙치 않은 일이랍니다. 맛있어. 평생을 그리 살아와서일 테죠. 호박도 여 막 하는 숨바가지고 먹고. 호박 그 나도 괜찮아. 아이고 옐로 이래. 아니 학교 내가 바로 해. 그런데 더위도 별로 안 타. 우리는 조금만 하면 땀이 나가 죽겠는데. 할머니는 일을 잘 내. 근데 어떻게 저 연세도 이렇게. 그러니까 다 여 95 넘은 사람 반면 사람은 정성에서는 이 할머니뿐일 거야. 여관 손님을 받지 않은 후로는.
매일 아침 식당에 쓸 나물밭 일구며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치나물 쌈 안 조금 덜 삶겠다. 푹 삶아갖고. 어머니 손맛은 그냥 뚝딱뚝딱이네요. 뚝딱뚝딱해. 비벼보면 몸써. 물러보면 안 돼. 시어머니의 알아주던 손맛 고스란히 닮은 며느리의 내공은 산채 정식에서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이래 굽는데 불맛이 좀 나야 맛있어. 이제 다 됐어. 요거는 도라지. 요거는 이제 치나물. 요건 치나물. 이 나물 다 뭘로 부치셨어요? 간장. 아까 10년 묵은 간장으로 다. 시어머니표 장맛 더해 맛깔스럽게 뚝딱 한 상 차려냅니다. 세월 앞에 많은 것이 변하고 사라져가도 잊지 않고 찾게 되는 것이 있죠. 고부의 손맛이 그렇더랍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농사 지은 거예요? 아, 농사 할머니가 다 지었다, 이거 다. 빌어도 주고. 네. 먹어봐. 감사합니다. 잔소리 하지 말고. 야, 물 잡수서 물. 호박 먹으면 은친데 고구마 그거 똑같대 그거. 잘다. 이제 음식은 못해. 미각이 떨어져서 좀 의도를 안 넣는. 은친도 잘했어. 옛날 잘했어. 밥은 그냥 찌는다. 옥수수인데 옥수수 삶아줬다. 아무도 얼마나 컸는가 모르는데 조마조마조마한 나무가 저렇게 컸다. 어떻게 여기로 온 건지 세월이 우수 같다더니 그러네 정말 빨리 가. 몇 살까지 더 장사하실 거예요? 그저 저승체사가 잡아갈 때까지 왜노? 사람이 그냥 가만 누웠다 앉았다 하면 더 기운이 없거든. 그래 뭐라도 움직이고 그래야 되지. 건강하게 이 자리를 계속 지켜주실 수 있기를. 세월이 급하지 않게 좀 천천히 가면